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오스카 MVP 선수 넥스 핵 선수 64강 MCSL 64강 1일차 마지막 경기, 정말 마지막 경기입니다. 누가 이기는 경기는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방송 최초로 프로토스 32강 진출자가 방송에서 지금 나올 수도 있는 상황까지 왔어요. 초대 수락하는 순서요. 자, 보시면요, 진짜 그거 같아요. 오스카 MVP 선수가 지금 왼쪽이고 테란이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진영이 왼쪽에 있으면은 이런 표가 왼쪽에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그거 같습니다. 지금 아, 미친 블리자드가. 근데 이렇게 되면은 보기는 변하죠. 솔직히 보기는 변합니다. 근데 자막하는 입장에서는 욕하고 싶음. 이런 쌍. 아, 배고 싶다. 자, 하여튼 오늘 MCSL 64가 마지막 경기입니다. 현재 MCSL 마이크로 스타크래프트 2 오픈 리그 시즌 2는요, 엑시스 마이크로 주최하고요. 그리고 현재 얼라이브 엑시아 박준모 군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현재 방송은 또 여드름 피부 전문 한의원 해율 한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병원이니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뭐 네이버라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링크가 있습니다. 타고 가셔서 어떠한 병원인가, 피부 관리 전문 병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 보셔주는 것만으로도 뭐 비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경기인데 화끈하게 혹시 추천하신 분들 한 번씩만 추천을 부탁드릴게요. 오랜만에 지금 7시간 정도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 요새 6시간을 잘 안 넘기고 있거든요, 하루에. 근데 오랜만에 지금 7시간이야. 아, 힘을 힘이여 솟아라. 근데 방학 때는 또 제가 14시간 방송도 했거든요. 14시간 방송도 해서 방학 때는 제가 좀 빡세게 달립니다. 근데 이제 학기 중이고 하다 보니까 오후에도 또 사람도 없고요. 저도 좀 쉬어야죠. 건강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제가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져서. 그래서 제가 오후 방송을 하진 않고 있어요. 근데 방학 때는 오후 방송도 하고 저녁 방송도 할 거예요. 겨울 방학 때 또 한번 달려봅시다, 여러분. 네, 낮, 밤 방송을 다 하죠. 별의 별거 다 합니다. 방학 때는 진짜 별의 별거 다 해요. 근데 아무래도 좀 그 욕심이라는 게 있죠. 좀 방송을 확실히 키워서 좀 더 뭔가 성대하게 뭔가를 해보고 싶은 또 BJ로서의 욕심도 있습니다. 해설자로서의 꿈은 해설 능력을 빨리 키워서 가는 것도 있는데 BJ로서는 그런 욕심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방학 때 좀 굵직굵직한 행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굵직굵직한 행사를. 오늘 대박 경기는 아까 뭐 태자님과 오스카 오스카님이 아니라 태자님과 아서님과 첫 번째 경기 진짜 프로토스가 잘했는데 테란이 미칠 듯한 교정 컨트롤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버리는 경기라든지. 방학 때는 10위권을 한번 노려볼 거예요. 방학 때는 열심히 달리면. 아프리카는요, 솔직히 순위라는 게 물량 공사에 하면 됩니다. 하루에 진짜 만약에 15시간 이상 할 수 있으면 계속 15시간 이상 하면요, 등수를 올릴 수가 있어요. 마라톤 방송을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한번 올려볼 겁니다. 10위권을. 별거 없어요. 체력을 키워서, 체력은 국력이에요. 겨울 때 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마 제가 항상 뭐 추천이라든지 혹시 뭐 스티커 짤짤이 이런 걸 좀 부탁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물론 추천은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스티커라든지 이렇게 좀 자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겨울방학 때 한번 달려봅시다. 우리 같이 겨울방학 때 돌리면 돼요. 겨울방학 때는요, 녹방보다 생방시간이 더 길걸요. 하루 24시간 중에 12시간 이상이 방송이니까. 생방송이 생방송이 못해도 12시간 이상을 하니까 아마 생방이 더 많을거야, 녹방보다는. 근데 그렇죠, 등수가 올라가면요 하거든요. 아니 왜요, 김지웅씨. 왜 저 모래치님이 제 고향 친구입니다. 뻥치지 마라고 하시는 친구님이 그래서 그냥 난리치는 듯. 네, 오늘 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요, 오늘 있었던 MCS의 경기 그리고 저번에 있었던 재밌는 경기들 다들 녹방으로 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녹방에 대해서는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아마 MCS의 경기 위주로 좀 틀어드릴 것 같아요. MCS를 두 번, 연승전 경기 한번 이렇게. 자, 화염차 일단 4화염차가 타이밍을 잘 잡아줬습니다. 역장은 일단 잘 들어왔어요. 하지만 야, 화염차 컨트롤 기가 막히죠. 안쪽에 있던 화염차는 안쪽으로 들어가고 바깥쪽에 있는 화염차는 그냥 바깥쪽에 있고
이런 식으로 결국 화염차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추격자도 대기하고 있어서 추격자가 화염차를 정리해 줍니다. 야, 넥스 핵 선수.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는 보통 많은 분들이 넥스 핵 선수의 승리를 점쳤습니다만 오스카 MVP 선수 가을의 전설 한번 쓰나요? 자, 화염차 푸시에 대해서는 무난하게 다 말아줬습니다. 자, 일꾼 숫자 보시면은 피해 뭐 피해 입은 일꾼이 크게 없습니다. 서로 일꾼 피해 입은 거는 동일한 상황. 거기서 앞마당 멀티 활성화는 오히려 프로토스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자, 궤도사령부 일단 앞쪽으로 가고요. 프로토스도 앞마당 활성화를 시켜줄 준비를 합니다. 자, 불멸자까지 내려오고 있는 오스카 비프 선수. 예, 가을은 짧아요. 그래서 프로토스의 계절은 짧아. 자, 그 사이에 자, 벙커 지어주면서 앞마당 수비 해주고 있는 넥스 선수. 그리고 본진 쪽에는 병영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주공항에서 의료선까지 추가적으로 생산을 해주고 있어요. 자, 오스카 MVP 선수 생각 잘하고 있죠. 아직까지 나와있던 병력이 화염차 위주의 병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불곰이 다수가 나온다거나 불곰이 적극적으로 나오진 않고 추적자 바로 빼주면서 자기가 오히려 차원 감시타 먹으면서 시야를 많이 확보하려주고 하는 거 있는 거죠. 지금 정찰적인 측면에서 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전략 시뮬레이션 장르는요 많이 알고 있으면 유리합니다. 정말 많이 알고 있으면 무조건 유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대비를 해줄 수 있고 자기가 선택을 해줄 수 있는 카드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기가 뭐 잘 진행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일단 의료선 한 기가 병력이 뒤로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프로토스의 주병력들은 앞마당에 있는 상황. 하지만 이거 빨리 눈치챈다면 일꾼 빨리 빼면서 바로 막아줄 수도 있죠. 일꾼 일단 빠지면은 약간 피해를 입었고요. 그 사이에 앞마당 쪽에 있던 병력들 뒤쪽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전진 수병탑 건설해주고 있는 오스카 비비 선수 이거 맞고 나서 바로 영러시 갈 듯한 모습이죠. 자, 해병 한기는 못해왔지만 나머지 병력은 살려서 돌아갑니다. 그 사이에 자, 일꾼 피해 내기 잠시 동안 내기 피해가 입었어요. 자, 넥스 선수 앞마당 가져가면서 해병 불곰 의료선 전투자학제 업그레이드 이제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뭐 전투 방패 업그레이드 충격탄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해병 불곰 의료선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자 타이밍 잡습니다. 오스카 MVP 선수 사정거리 6이 된 우리 불멸자 성님 한번 등장하는 거죠. 과연 불멸자 힘으로 한번 승리를 거둘 수가 있을지. 불멸자 3개까지 나왔어요. 정말 사정거리 6이 된 불멸자 3개까지 나왔다는 거 이거 역장만 잘 쳐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테란 병력도 많습니다. 문제는 테란 병력이 적지가 않아요. 자, 선택도 넥스 핵선수 바로 일꾼 동원해주면서 막아줄 준비를 합니다. 자, 그 상황에서 오스카 MVP 선수는 불멸자 타이밍 잘 잡아서 한번 싸워보려고 하고 있는데 골치면 전투작지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 타이밍이 되지만 전투작지 업그레이드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3불멸자 후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병력들은 추적자 위주의 병력이 계속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싸워주고 있는 선수 일단 불멸자 한번 타이밍 잡습니다. 역장 하지만 전투장치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일단 좀 끊었어요. 역장 일단 완전 잘 쳐줬습니다. 역장 완전 잘 쳐주면서 한번 타이밍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오스카 MVP인데 자 한번 타이밍 어떻게 될지 추가적으로 광전사 소환이 여러 광전사가 잠깐 매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불멸자가 뒤를 내리고 있습니다. 불멸자 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전투장치 먹은 병력들 나오면서 막히는 그림 오스카 MVP 상승의 병력들 모두 다 정리를 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1분 뒤에도 얼마 주지 못했어요. 일꾼 피해는 좀 좋네요. 17기 가량 피해는 좋지만 일꾼 숫자 차이는 크게 나지 않고 병력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 막을만한 병력 빨리 소환해야 돼요. 막을만한 병력이 빨리 나와야지 막을 수가 있는데 시간 증폭 빨리 주면서 불멸자 그리고 차원 감문 병력들을 구성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병력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불멸자가 나와있잖아요. 불멸자가 없으면 나와있는 해병 불곰 의료선 병력을 막아주기가 좀 힘듭니다. 광전사가 나와있지만 숫자가 부족하고요. 역장 쳐줄만한 바하수인데 숫자가 부족해서 바로 그냥 바이킹 펭귄 모드로 같이 밀어붙이고 있는 테란 넥스 선수 절대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요. 지금 타이밍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순식간에 가서 상대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넥스 핵. 자 올라갑니다. 자 앞마당 파괴. 결국은 이 상황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유리하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유지를 하고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켰어야 되는 지금 앞마당 확장기지가 파괴를 당했습니다. 자원적인 측면에서 결국 차이가 난다라는 건 지금 지고 있는데 지금 있는 차이가 더욱더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인구수 차이 보시면은 부대보급금 차이가 한 30 정도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차이가 더욱더 벌어지게 됩니다. 먹는 자원 차이가 나니까 먹는 만큼 나오죠.
거기다가 먹는 만큼 차이가 벌어지면 테라는 양방향 견제를 시작합니다. 근데 프로토스는 그 상황에서 양방향 견제를 막아내기가 힘들죠. 병력을 나누면 각계 격파를 당할 뿐입니다. 오스타 미트 선수 이번 한번 타이밍을 잘 막아야지 다음번 타이밍을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힘듭니다. 자, 이 의료선 병력이 뒤로 가고 있고요. 그 사이에 프로토스 병력과 거의 비슷한 규모의 병력이 정면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이만큼의 병력은요, 잉여 병력이에요. 프로토스의 병력보다 남는 병력입니다. 그렇게 돌리는 병력이라 지금 정면에서도 테란이 잘 싸워줄 수가 있는데 뒤로 병력이 떨어진다라는 거, 테란이 매우 유리하다라는 사실이죠. 거기다 또 이거 막아주면 뒤쪽으로 빠지죠. 앞마당에 짓고 있던 멀티 박살납니다. 아무래도 지금 스캔이 떨어지니까 앞쪽으로 병력이 들어올 것 같았죠. 와, 일단 역장은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위로선으로 세워주면서 뒤쪽으로 빠지고 있는 넥셀 선수, 그 사이에 본진은 초토화가 됩니다. 데프콘3 활용. 아, 데프콘 1단계가 제일 높은가? 군대 갔다는 노래 되니까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일단은 끝나는 거죠. 1단계죠. 1단계가 제일 높나? 아, 오스카 엔디프 선수 정면 병력 정리가 당하고요. 본진은 초토화가 됩니다. GG!